77세의 남진은 최근 안타까운 소식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진이 겪은 피습 사건에 대해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고 남진은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달 전 남진의 아내가 보낸 편지를 통해 그의 근황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 신곡을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은 실제로 많은 역경과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최근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제 무대에 서는 것마저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팔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빠라는 호칭을 들으며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황제로 자리매김한 남진은 1965년에 데뷔하여 가슴 아프게 님과 함께 너와 나 미워도 다시 한번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곡들로 그는 가요계에서 명성을 떨치며 나훈아와 함께 트로트 음악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진은 194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언론사인 목포일보의 발행인이자 국회의원까지 지낸 김문옥의 아들로 유복하면서도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에서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고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교무 주임 그리고 가정교사가 그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진은 학업보다는 음악과 운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배우가 되고자 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 몰래 한양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연예인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졌지만 남진은 자신의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남진의 음악 경력은 그가 배우를 꿈꾸던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무대에 올라 팝송 한 곡을 열창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의 노래를 들은 밴드 마스터가 감탄하여 남진의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남진은 그 밴드 마스터의 소개로 당시 최고의 작곡가 한동훈과 인기 가수 남이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노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 플레이보이라는 곡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곡은 50년대 미군 부대 밤무대에서 활동하며 인기를 얻은 패티김, 현미 등이 부르던 장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플레이보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싸늘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진은 결국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중심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남진이 가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그는 녹음만 하면 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인 가수에게는 소속사의 지원이 필수적이었고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음악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속사가 없어 음반을 내지 못하는 현실에 낙심한 남진은 처음에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많은 상처를 받으며 목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포로 낙향한 지 1년 후 한동훈 작곡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동훈 작곡가의 제안으로 5,000원의 계약금을 받고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남진은 자신의 노래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에 몰두하며 노래 연습으로 입이 부르트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그를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중심인물로 성장시키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남진의 음악 경력이 시작되면서 그의 노래들은 점차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히트곡으로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활발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노래 중 하나가 금지곡으로 지정된 것이었는데 이는 노래 가사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지곡으로 지정된 노래는 다시 방송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은 남진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결국 그는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기에 또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도 겹쳤습니다. 당시 남진의 아버지는 이미 4년간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에만 다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버지가 우연히 방송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남진을 즉시 호출해 크게 꾸짖었고 목포로 내려와 가족 사업에 집중하라고 엄히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더 큰 아픔이 남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남진에게 큰 시련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아들이 가수로서 집안을 망신시키지 않도록 잘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진은 두 번의 실패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겹쳐 괴로움에 휩싸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소주 두 병을 마시고 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진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의 곁에서 꾸준히 지지하며 다시 무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택시를 탄 남진은 기사가 자신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스타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를 찾는 행사장이 부쩍 많아졌고 발표하는 곳마다 대중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입했을 때 남진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렇게 큰 성공을 보지 못하고 떠나신 것이 안타까웠지만 남진은 자신의 성공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자동차 안에 아버지의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진은 우연과 실패, 그리고 성공을 겪으며 트로트 가수로서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진의 인생에는 병역 문제라는 피할 수 없는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는 해병대에 입대한 후 자원하여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는 많은 위험과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복무하던 중 포탄 공격에 맞을 뻔하고 위문 공연 도중 괴한에게 총을 겨누는 등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위문 공연 중 총격 사건에서는 옆에 있던 수통이 총알을 막아주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경험들을 넘기고 제대한 후 남진은 가수로서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는 남국인과 함께, 님과 함께라는 곡을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었고 이 곡은 그의 대표 히트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76년 가수 윤복희와 결혼하며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던 남진은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1976년에 결혼했지만 새해 후인 1979년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윤복희에 따르면 이혼에 주된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과 관계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윤복희는 남편이 되기 전 첫사랑이었던 가수 유주용과 결혼한 후 미국에서 생활하며 가정에 충실하고자 했으나 유주용은 인기 있는 아내가 계속해서 활동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유주용은 윤복희의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지만 그녀가 경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잃어갔고 이는 윤복희가 점점 마음이 떠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1975년 한국에서의 공연을 계기로 윤복희는 남진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이 사실은 윤복희와 유주용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윤복희는 유주용이 자신을 의심하며 스캔들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이혼을 선택하고 남진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윤복희는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고 결혼 6개월 만에 남진에게 결혼 반지를 돌려주며 별거하게 됩니다. 이후 윤복희는 남진의 사랑을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남진은 윤복희와 이혼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의 아내 강정현을 만나게 됩니다. 강정현은 재미교포로
한 공연에서 선배의 소개로 남진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진의 방송 출연은 줄어들었고 조용필 등 새로운 가수들의 등장으로 점차 가요계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진은 목포로 내려가 클럽을 운영하던 중 조직폭력배와의 난투극에 휘말려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 한쪽 다리에 지속적인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는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 영혼의 히로인을 발표하며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남진은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박춘석 작곡가와의 오랜 협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박춘석의 팔순 생일과 별세를 맞이하면서 그의 인생 역시 회고되었습니다. 이제 팔순에 접어든 남진은 오랜 시간 동안 겪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그의 음악과 인생 여정에 대한 대중의 따뜻한 응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